경기도 용인시 무현면에 있는 충렬서원은 고려 후기 충신이자 동방성리학의 시조라 불리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입니다. 충렬서원은 조선 선조 때에 지어진 것으로 마을 뒤쪽에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원입니다. 고려 말기 사대부였던 정몽주가 중요시했던 선비정신은 바로 신의와 충절일 것입니다. 선비에겐 재물이나 권세보다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었는데요.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던 이방원에게 끝내 살해당하고 맙니다. 포은 선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고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지만 고려 왕실을 지키려다 선주교에서 피살되고만 한 선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죽음도 견뎌낼 만큼 두텁고 단단했던 선비의 의리와 충절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끝내 신의를 지키다 쓰러져간 선비를 떠올리며 정몽주의 단심가를 읊조려 봅니다.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선비 정신은 고지식하고 꽉 막힌 규범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높고 고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며 선비 정신을 되새겨봅니다.